떠나요 둘이서. 여름 휴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아찔한 매력은 기본, 힐링이 가득한 충북 진천은 어떨까요? 재미와 힐링이 모두 있는 생거 진천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핫플 출렁다리 넘어 숨겨진 오래된 자랑거리도 빠질 수 없죠.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농다리, 고려시대에 축조돼 1976년 충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 진천의 역사를 함께 해온 돌다리인데요. 충북 진천의 대표 명소 초평호, 오늘 이곳을 찾은 한 사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 방방 곳곳을 누비는 충북의 아들 충아 황호진입니다. 아, 제가 나온 이곳은요, 옛말에 생거 진천, 사람이 살기 최고라고 여겨지는 진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오늘은 저 혼자만이 아니고 같이 왔어요. 진미르, 진미르, 여기 있지라. 짜자자자. 진천을 대표하는 마스코트 진미르입니다. 어떻게 귀엽지 않나요? 오늘 진천의 활기찬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함께 가시죠. 진미르 잘 따라와. 지금 걷는 이 다리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래요. 이 각기 다른 자연석이 얼기설기 쌓여서 이게 폭이 한 1m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견고해서 그때 장마가 크게 오더라도 절대 무너지지가 않는데, 선조들 시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얘도 대단해. 놀랬잖아요. 이거 봐. 놀랬어. 농다리가요, 별명이 여러 개가 있대요. 장마가 오게 되면은 다리 이제 위쪽으로 물이 넘어간다고 해서 수월교라고 했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다리를 보면은 마치 진해가 다리를 걷는 형상으로 보여져서 진해다리라고도 한대요. 그만큼 이 농다리의 별명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농다리를 건너셨어요. 예예. 예. 좀 어때요? 이 주변을 좀 둘러보시니까. 호수를 끼고 이렇게 둘레길이 있다는 게, 출렁다리 하고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약간 전문 등산인 느낌으로 딱 오셨어요. 여기 농다리 와보신 게 좀 어떠세요? 새롭네요. 뭐 옛날에 다리가 그냥 여태까지도 안 무너지고 있다는 게, 네,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 돋보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농다리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올해 4월에 개관한 농다리 스토리움. 농다리를 역사, 과학, 인간이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느껴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체험형 영상 콘텐츠, 상호작용형 체험까지 갖춰졌단 사실. 좀 전에 걸었던 그 농다리 맞잖아요. 하늘 위를 나르니까 다르게 보여요. 색다르네요. 나 완전히 세겠어. 색깔을 쓰세요. 한 바퀴 둘러보고 나면 저절로 울리는 배꼽시계. 농다리 구경도 시구경. 아, 그거 뭐야 여기? 아니, 푸드존 있는데요? 진천 특산물을 활용한 각양각색 먹거리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아, 지금 보니까요, 메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장미 소금 스테이크?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백호에 가면은 장미 숲이 있어요. 꽃에서 액을 추출해서 장미 소금을 만들어요. 장미의 그 액을 추출한 소금? 네네네. 어머나. 토마토 젤리. 진천에서 나오는 게 토마토가 많이 나와요. 아, 진천 토마토예요? 네네네. 물도 진천 거예요? 아, 물은. 감사합니다. 많이 걷고 많이 움직이고 나서 먹는 식사가 제일 맛있는 식사인 것 같아요. 장미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토마토 젤리 맛있다. 수박 한 입이면 시원함이 배가 됩니다. 진천 여행의 마지막 힐링 코스. 경사가 심하지 않은 완만한 길이라서 남녀노소 가볍게 걷기 좋은 미르숲인데요. 여기가요, 이제 농다리에서 산책로를 따라서 쭉 걷다가 오면은 미르 309 출렁다리 전에 위치한 곳이에요. 황토길이라고 써 있는데 신발을 꼭 벗고 맨발로 촉감이 촉촉 하면서도 괜히 또 시작 전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이죠. 이 황토길도 올해 4월에 개방되면서 명소로 거듭났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보세요 이거. 황토로 꾸며진 맨발 체험장. 세족장까지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 편하게 걷기가 가능합니다. 걷다 보니까 이제 그 양옆에 이 숲에서 나오는 그 피톤치드 향도 스물스물 느껴지면서 뭔가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황토길을 이제 맨발로 좀 거니는데 어떤 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걸을 때 이제 너무 이게 시원하니까 더 걷고 싶어요. 자꾸 촉촉하고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행시 하기 이행시. 자 이행시 진 진짜 멋진 진천 천 천하 제일이다. 와 한반도 지형을 휘감는 푸른 강물 초평호는 청룡의 모양새와 닮았는데요. 지난 4월 개통된 새로운 명소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있는 초평호 출렁다리. 초평호의 미르 309 출렁다리인데요. 여기 보시는 미르는 순 우리말로 용을 뜻하고요. 309는 다리 길이. 미르 309 출렁다리입니다. 다리 위에선 미르숲, 농다리 등 초평호 주변의 빼어난 경관도 모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왜 생거 진천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서는 진천이 좋다. 그 풍경을 보니까 왜 생거 진천이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아요. 드넓은 초평호가 한눈에 바라보이고요. 그리고 마음은 평온해지는 게 뭔가 막혀있던 그 가슴이 뻥 뚫린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흔들지 마. 흔들지 마. 근데 생각보다는 오야 하지 마. 안 무서우세요? 어우 막 뛰고 계셔. 이거 봐 뛰고 계셔. 나 심장이 뛰고 있는데 어머나 안 무서우세요? 지금의 심정을 노래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어머니 출렁. 하나 둘 셋 넷 출렁 출렁 한 번 더 출렁 되네. 주변 풍경은 좀 어때요? 너무 좋아요. 밑에 못 쳐다보고 저기 정상만 쳐다보고 저기만 봐요. 보고 밑에 살짝만 볼까요? 아니요. 그렇죠? 아니 싫어요. 싫어요. 저기는 봐요. 저기는? 출렁다리에서 하늘다리까지 대극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초평호수를 한눈에 보기도 가능한데요. 시원한 대극길을 지나면 하늘다리도 건너볼 수 있답니다. 농다리에서 하늘다리만 왕복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농다리에서 출렁다리만 왕복 30분에서 1시간. 농다리에서 황토길만 왕복 1시간. 농다리, 황토길, 출렁다리, 하늘다리 모두 돌아보는 코스는 3시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오늘요 하루 종일 농다리, 출렁다리를 거쳐서 이곳 하늘다리까지 쭉 걸어봤는데요. 아 정말 초평호의 멋진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아주 좋고 아주 시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더운 여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요 이곳 생거 진천으로 놀러 오세요. 놀러 놀러 놀러.